애도 잘 키울 수 있고, 내가 농부라는 본분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내가 예술가의 삶도 꿈꿀 수 있는 곳이 대구가 아닐까라는. 제 이름으로 된 앨범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수로서도 조금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막 갈등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추부고 소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농사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자리가 어딘가라는 생각이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또 많이 신경을 못 써주고, 그래서 아, 내가 일단은 애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좀 접고, 이제 또 애를 또 열심히 키우고, 소도 열심히 키우고, 이제 다시 새 삶으로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이제 또제 삶에 막 살고 있다가, 그럼 제 삶을 계속 살면서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대구에는 굉장히 창작 뮤지컬이 많이 공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창작 뮤지컬이 공연되기가 굉장히 힘든데, 대구라는 그 지역 자체가 그 뮤지컬을 이렇게 막 도와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구는 우리 집이랑 가깝기도 가깝고, 내가 굳이 서울까지 안 가도 되고, 그러면서도 예술이 있는 그런 도시니까, 내가 대구로 한번 조금 이제 좀 발을 넓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참에 오디션 공고가 미용명가라는 오디션 공고 같은 거예요. 갑자기 다 우리 그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화살이 확 지나가지 않고 나를 확 꽂는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이거 뭔가 운명 것처럼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여기 미용명가의 주인공도 뭔가 자기가 지금 현재 삶은 그렇지 못하지만 뭔가 새로운 꿈을 향해서 막 도전하려는 그런 여성상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치 제가 시골에 막 제가 막 노래 연습을 할 때도 맨날 설거지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밭에서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전문적으로 막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르면서 가슴 속에 작은 꿈이 하나 있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그 작은 꿈이 지금은 조금 실현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자기가 이제 아주 조그만 시골에서 자기가 막 화려하게 이렇게 막 시작을 했지만, 그게 자기가 꿈꾸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왠지 그 작은 꿈이라는 게이 여자에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부라서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주부가 돼서 더제 꿈을 더잘 이루고, 그리고 저는 아기를 낳고 키워봤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의 감정이 어떤지를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오히려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특별하잖아. 특별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히 진짜 일반 사람이 느끼는 그 평탄한 삶을 완전 다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감정이 더잘 일어나는. 상상이 아니라, 난 실제로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실제가 나오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오히려 뮤지컬 배우한테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막 엄마한테 막 보채고 그렇게 안 하고, 막 이제 엄마한테 어떻게든 엄마의 꿈을 인정해 주려고 하고, 오히려 내가 막 꿈을 꾸는 게 저는 굉장히 애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 꿈을 향해서 가는데 그게 오히려 애들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반대였어요. 왜냐면 내가 내 꿈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애들도 보면서, 애들도 어느 순간 자기의 꿈을 생각하고, 엄마라는 사람이 결코 내한테만 붙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엄마도 자신의 꿈을 향해서 얼마든지 달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애들이 그렇게 느꼈대요. 창작이면서 소극적 작품, 나의 숨결과 관객의 숨결이 막 살아 숨쉬는, 관객이 막 많이 들어올 수는 있지 못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큰 작품들은 관객들이랑 너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목소리인데, 여기는 내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작 작품, 소극장 작품을 계속 하고 싶어요.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왜안 된다는 거야? 나도 잘할 수 있어. 제 꿈이 뭐였냐면요.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저그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항상 그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소 앞에서 맨날 노래 부르고, 강아지한테서 앞에서 부르고, 막 밭에서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그 반응이 답해줄 수 있는 아무도 사람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이제 시끄럽다 이런 얘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 노래를 듣는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그냥 제가 노래를 부르면은 제 노래를 누군가가 듣고 감명받아 하고, 그런 반응 하나하나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지금보다 더 잘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냥 나는 그냥 그 하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잃었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내 실력이면 못할 것도 없어.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